스팅어 마이스터 3.3 GT 아크로 에디션입니다. 이 몸은 우동식. 우리 동네 자동차. 대한민국 기아의 중형 스포츠 세단입니다. 1944년 자전거 부품 업체로 출발한 경성 전공은 1952년 국내 최초 자전거 삼천료를 생산, 사명을 기아 산업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후 일본 혼다, 마스다와 제휴, 오토바이 및 트럭을 만들면서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1979년 자전거 부분을 독립시켰습니다. 지금도 그 유명한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1986년 미국 포드와 제휴를 맺었으며 창업주가 일가 소유가 아닌 전문 경영인 체제로 기아그룹은 재계 순위 8위까지 올라가는 위엄을 보입니다. 허나 과감한 사업 확장은 경기 침체로 인해 서슬퍼런 비수가 되어 돌아왔으며 일명 삼성 음모론 또한 피어나며 결국 1997년 부도 그리고 그룹 해체를 맞이하게 됩니다. 차를 너무나도 사랑하기로 유명한 삼성 회장이 삼성 자동차를 만들며 기아차의 적대적 인수를 노렸으나 실패합니다. 그 후 부도 위기에 몰린 기아차를 다시 인수하려 금융권 지원을 막기 위한 정치권 논의를 하여 결국 기아의 부도를 불렀다는 게 삼성 음모론입니다. 반전은 이게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기아그룹의 부도 등을 시작으로 결국 그의 말 IMF 사태가 발발하게 됩니다. 열심히 물밑 작업까지 한 삼성은 1999년 기아차가 현대차에 넘어갈 때 그냥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남의 떡을 먹으려다 자기 떡 뺏기는 걸 몰랐는지 삼성자동차가 자본 잠식 상태가 됐기 때문입니다. 자기 꾀에 빠져 죽서 개진꼴이 된 거죠. 기아는 현대차에 서자라 과시당한다는 말이 떠돌았지만 현대, 기아의 연구개발 인력 모두 현대자동차 소속이며 기술개발 시점에 따라 현대차, 기아차 차별 없이 고루 적용되고 있습니다. 17년 첫 선을 보인 스팅어는 동급 대비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성능과 디자인에 힘입어 나름 괜찮은 판매량을 보여줬습니다. 각종 자동차 전문 채널에서 프리미엄 독삼사의 고성능 차량들과 비교 테스트를 했습니다. 테스트 결과 꽤 좋은 점수를 받았으며 호평을 이끌어냈습니다. 20년 약간의 업그레이드를 거친 페리 모델을 선보이게 됩니다. 현대 기아차의 진일보를 이루고 새로운 도약이라는 집중적 관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의 낮은 브랜드 가치와 동생뻘인 G70에 밀리는 판매량으로 인해 결국 단종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22년 말 단종전 도어스커프에 고유 일련번호를 새긴 트리뷰트 에디션을 1000대 생산, 그중 200대를 국내에 한정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나마 G70보다 큰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넉넉하게 쓰고 싶다면 2열 폴딩을 하시면 됩니다. 5도어 패스트백 스타일로 스포티한 모습을 뽐냅니다. 페리되면서 변경된 점이라면 테일 램프가 일자로 쭉 커지는 것과 리어만 적용된 요 시퀀스 시그널 정도입니다. 전면 시그널은 왜 시퀀스가 아닌지 정면 스팅어의 고유 로고가 질로 변경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고성능임을 단번에 드러내는 요 듀얼 트윈 머플러 팁이 좀 더 커졌으며 드디어 가변배기 기능도 들어가 배기음도 조금 좋아졌습니다. 2열 공간 및 승차감 역시 상당히 준수합니다. 방석 부분도 길어 허벅지까지 편안하게 잡아주며 시트 각도 또한 매우 적절하여 편안합니다. 역동감을 갖는 스팅어가 컴포트 지향의 G70보다 2열이 더 좋게 느껴지는 게
살짝 아이러니합니다. 물론 고급스러움은 G70에게 점수를 더 주고 싶긴 합니다. 4WD는 안정감을 갖추고 있으나 좀 더 다이나믹한 운전을 원하신다면 후륜이 정답입니다. 3.3 후륜 모델은 기본적으로 LSD가 장착되어 운전 안전성 및 눈길, 험로 탈출에도 뛰어납니다. 홍PD는 전체적 디자인은 개성 있으나 그냥 쏘쏘하다고 하네요. 아 물론 주행 성능은 만족한다고 합니다. 전고가 낮고 보닛도 납작하여 차체가 더욱 길어 보입니다. 실제로 제온 수치상 K5보다 7cm 이상 짧은데도 더 길게 느껴집니다. 스포티한 모습답게 국산 대중 모델 중 최초로 제로백 4초대를 보여줍니다. 국산차답지 않게 폐리되었음에도 디자인에 큰 변화를 찾기 어렵습니다. G70만 해도 변화폭이 엄청 컸는데 말이죠. 그 덕에 페리 모델이 나왔음에도 초기 모델 감가 방어가 괜찮은 편입니다. 주행시 2.5 모델과는 완전 다른 차 느낌입니다. 이 차는 아크로 에디션 모델로 온통 스웨이드 범벅입니다. 대시보드부터 천장, 시트, 도어 등등 그 덕에 좀 더 스포티하고 좀 더 고성능 차량으로 느껴집니다. 스포티함을 지향하는 만큼 차체 대비 작은 D컷의 스티어링 휠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 터짐 없는 약간 밋밋한 엔진과 배기음은 조금 섭섭합니다. 초기 모델과 차이점은 센터 모니터가 커졌으며 앰비언트 라이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 기아가 잘하는 좋은 편의 장비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핸들링과 서스펜션 또한 독일 프리미엄과 비교시 전혀 꿀리지 않은 듯합니다. 이게 과연 스포츠 세단인가 싶은 G80에 비벼볼 만한 정숙성과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조금 부족한 브레이크 성능 정도? 2.5와 3.3 모델 가격 차이가 약 400만원 정도인데 무조건 3.3이 가성비로 압승입니다. 형제 차량인 G70과 비교시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승. BMW M340i급인데 할인을 받고 구매한다 해도 약 2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니 가격과 성능 모두 충분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물론 제네시스나 BMW에 비해 브랜드 가치가 낮은 건 어쩔 수 없지만요. 이런 뛰어남에도 불구 저조한 판매량으로 5년여의 짧은 생을 뒤로한 채 23년 트리뷰트 모델을 마지막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독일 프리미엄과 비교해도 꿀림이 없다. 국산 스포츠 세단의 끝판왕. 우리 동네 자동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